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쌍조즈를 쫓아내 버리고 자신이 조직을 해산시켰었죠. 그리고는 친마 간산지구로 올라가서 그 양아버지인 뚜러판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떠났었는데요. 하지만 이 바깥 세상은 전해와 달리 엄청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큰 길 한복판에는 이 일본 놈들과 러시아 놈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살판치고 다녔었는데요. 저번에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만약 저런 일본 놈들한테 잡혀서 몸에 권총이라도 나오게 되면 큰일 나겠죠. 하여 짱조리는 놈들이 활개치는 큰 길을 피해서 이 산길과 오솔길을 따라서 애도라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요. 하지만 이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연속 돌고 돌았지만 그 칭마 간산지구로 향하는 방향도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또 엄청 추운 엄동설안이다 보니 몸은 더더욱 힘들어졌었는데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짱조리는 이어 한 낡은 절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이 절은 너무나도 낡아서 스님들도 다 버리고 간 텅 빈 절이었다고 하는데요. 날도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 눈보라도 점점 더 커지자 짱조리는 할 수 없어 이곳에서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기로 하였었는데요. 짱조리는 자신이 말이 추워할까봐 그 절에 들어가서 잘 묶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절 안에 싹싹 다 정리를 잘 해놓고는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는데요. 이 짱조리는 외투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한 종이봉투로 꽁꽁 싼 두툼한 걸 꺼내는데요. 그걸 이 모닥불 앞에 척 펼쳐놓자 네, 그것은 바로 푹 삶은 소고기였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전에 주막을 지나다가 이 푹 삶은 소고기를 사서 이 포장을 잘해서 품 안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따뜻한 가슴 속에 항상 지니고 다녔으니 이 소고기는 아주 따뜻하였다고 하는데요. 또 삶은 소고기 하면 술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짱조리는 자신이 말 뒤에다가 이 항상 메고 다녔던 조롱박에 넣은 술까지 챙겨오는데요. 네, 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따뜻한 소고기에 이 조롱박 술이라뇨. 이러한 기막힌 혼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문 밖에 휙휙거리는 매서운 눈보라 소리는 그 분위기를 더더욱 살리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그 조롱박 술을 통째로 한 모금 꿀꺽꿀꺽 삼켜대는데요. 그러자 그 얼큰한 고량주가 목구멍을 쫙 칠하면서 위안으로 들어가자 온몸은 그냥 후끈후끈해졌다고 합니다. 이어 삶은 소고기를 확 움켜쥐고는 곁에 소금에다가 조금 찍어서 와작와작 씹어 먹어대는데요. 근데 그렇게도 향기로운 맛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분위기에 푹 쩔어있는 짱조리는 그날따라 조롱박 술이 그렇게도 달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쭉쭉 들이키기 시작하자 이 한 병의 조롱박 술은 굽이 났다고 합니다. 이어 워낙에 술주량이 별로였던 그는 그냥 잠에 푹 꼬라지는데요. 이어 정신없이 이 늘어져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버스럭버스럭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어 짱조리니 말이 울르르르르르 하고 울어대자 이 짱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받은 말은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울부짖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리니 누구야 하고 일어서는데 네, 그의 앞에는 이미 세자루의 총구멍이 떡하니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니들 뭐야? 어느 산의 놈들이야? 짱조리니 울부짖어 보지만 놈들은 그냥 아랑곳하지도 않는데요. 대뜸 그 짱조리니 몸을 훑어서 쌍권총을 빼앗은 뒤에는 발길지부터 날아갔다고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밟아 놓으려는 거죠. 짱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얻어맞았었는데요. 이어 밧줄에 꽁꽁 묶이고서는 이 머리에다가 또 큰 자루를 씌운 채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였답니다. 어이구야. 짱조리는 이 앞이 안 보이니까 걸음걸이가 푹 들어갔다 이 턱 걸렸다 조절을 못하는데요. 그러자 이놈들은 짱조리니 또 비틀비틀 거린다고 한바탕 두들겨 패는 거였답니다. 이러한 날강도 놈들은 참으로 이렇게도 너무 했었는데요. 그제야 짱조리는 어젯밤에 과음한 자신을 후회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과음만 안 했더라면 문이 따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해봤을 텐데 말입니다. 저기 형제들 너네 어디 식구냐? 어? 혹시 그 쌍조즈 쪽 식구니? 그러면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럼 내 한 사람당 100은 2000냥씩 주겠다. 어떻게 되니? 짱조리니 얘기하자 이놈들을 멈춰서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어? 뭐지? 내 말이 먹혔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먹과 발길이 막 날아왔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그렇게 또 먼지가 펄펄 나게 얻어맞았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얘기로 하니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짱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몸이 성한데도 없이 얻어맞아서 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 커다란 자루를 머리에 쓰고 가야 하다니요. 그렇게 앞이 캄캄해서 가는데 또 길이 울퉁불퉁하여서 이 휘청거리면 또 휘청거린다고 두들겨 패다니요. 이놈들은 참으로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는 놈들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길은 이 가도 가도 끝이 없었는데 이 날강도 놈들도 서로 한마디 대화도 안 하는 거였답니다. 그들은 깊은 밤부터 걷기 시작하였었는데 이 날이 환하여서야 겨우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드디어 사람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어이 뭐야 사냥감이야? 그러면 저 안쪽에다가 집어쳐 넣어라. 좀 이따가 우리 어르신이 깨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 날 거다. 그러자 짱조리는 덜미를 와락 잡히더니 어디론가 확 버려지는데요. 어르신이라 드디어 쌍조주 놈이 나타나는 애구나. 나 이 짱조린이 그냥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야. 짱조린이 암만 후회를 해봤자 이미 늦었었는데요. 이어 그의 곁에서는 이 삭삭삭 하는 돌에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돼지를 잡는 것도 아니고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짱조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또 그러한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더더욱 죽을 맛이었었는데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점점 더 이상해지면서 환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저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건들건들거리면서 다가오는데요. 이어 짱조린 앞에 자리 잡고 척 앉더니 야 그 자루를 풀어봐라. 어떻게 생겼나 그 면상이나 한번 보자꾸나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곁에 놈은 짱조린이 머리에 씌워두었다 자루를 확 풀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이 갑자기 들어오는 햇볕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요. 근데 에? 그의 앞에 이 의자에 척 앉아있는 놈은 쌍조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나이는 대략 60으로 돼 보였는데 그 얼굴에는 내 마적대 대가리라고 딱 쓰여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오른손에는 이 긴 나무로 된 아편통을 딱 쥔 채로 그 짱조리는 흘겨보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이놈은 그 시대에 흔하기도 흔한 아편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놈한테서 뭐 건진 건 있니? 노인이 얘기가 끝나자 이 곁에 부하들은 헤헤 거리면서 얘기하는데요. 네 어르신 이놈 이거 요거 보통 놈이 아닙니다요. 몸이 100근을 거의 100냥 정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 큰 말 한 필에 또한 아주 깔끔한 옷견지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요. 그리고 이놈 몸에서 또 뭘 찾아냈는지 아세요? 자 이걸 보세요 어르신. 부하놈은 그 노인한테 두 자루의 권총을 건네주는데요. 이거 독일제 따징맨 권총에 리볼버 권총이라 보통 놈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그래도 어떡하냐. 어? 이 돼지잡이 칼로 모가지를 내리찍게 되면 다들 두 동강으로 나게 돼 있다. 야들아 빨리 꺼내버리고 아침이나 먹어라. 내는 가서 이 한 타임 더 빨아야 되겠구나. 네, 이 날강도 놈들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데요. 납치해온 놈이 뭐 어떠한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바로바로 처단해버린다고 합니다. 큰 인물이라고 봐주게 되면 자기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이 죽음 앞에서 눈도 깜빡거리지 않을 것 같던 짱조린도 드디어 무너지는데요. 어르신 내 짜오자며 용병군이 대장 짱조린이요. 나를 풀어주게 되면 저 백은 만냥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는 매정하게 떠나는데요. 이어 아까 곁에서 한참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놈이 척 일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놈이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볼 수 없는 그러한 섬뜩한 몰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백정 같은 놈이 손에서 대체 얼마나 수많은 그 아무 죄 없는 모가지들이 날아갔을까요? 이놈은 흡사 돼지나 소를 잡듯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더니 그 짱조린이 머리채를 꽉 거머쥐는데요. 어이 움직이지 말라. 네 움직여서 다른 데를 내리치게 되면 너만 더 고통이 내라 알았니? 우리 좋게 좋게 한 가자에. 이어 백정놈은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에 에라 퇴하고 침을 내뱉고는 확 쳐드는데요.
하지만 이때 잠깐만 걔 섞어라 하는 소리와 함께 땅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여쨍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인간 백종놈이 시카리 탄약에 맞아서 튕겨나가는데요. 네, 그냥 0.1초만 늦어도 이 짱조린이 모가지는 두동강 날 뻔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서는 한 사람이 쌩 하고 날아오더니 이 인간 백종놈을 발로 확 걷어차는데 그리고는 이 부랴부랴 짱조린은 부축하는 거였답니다. 그제야 짱조린은 아이고야 살았다 하고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누구지 하고 올려다보는데요. 근데 그를 구해준 거는 한 키가 아담하고 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었는데 왠지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 하여 누구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그건 바로 텐쇼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텐쇼펑을 기억하시나요? 전에 러시아 놈들 3명한테 잡아먹기 뻔한 걸 짱조린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이 텐쇼펑이 뒤에는 뭔 곰 같은 놈이 따라 들어오는데요. 이 뒤에서 따라 들어온 놈은 키가 거의 2m 정도는 돼 보였었는데 이 덩치도 너무나도 우람쳐서 흡사 한 마리 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뭔 사람이 덩치가 저리도 큰 거지? 라고 자세히 보자 그건 심지어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머리토만한 가슴이 없었더라면 이놈이 여자일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이 덩치 큰 여자의 손에는 허즈 권총이 쥐어져 있었는데 총구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이거는 금방 총을 쏜 거는 이 여자였겠죠. 그렇게 사격 수준도 어마어마하겠는데 또 등 뒤에는 엄청나게 큰 칼을 척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텐쇼펑이 최측근이 보디가드인 텐따야토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텐시집 계집애라는 뜻인데요. 이 텐따야토는 어렸을 때 버림받아서 텐쇼펑이 집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 진짜 이름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텐시 집안이 계집애라고 불리웠던 거죠. 전하는 데 의하면 이 텐따야토는 엄청난 여자 대장부였었는데요. 두 팔에는 수백 근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었고 이 웬만한 마적된 놈들 대여섯 명이 달려도 거뜬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만한 능력이 있었으니 텐쩡타이 부두목인 텐쇼펑을 단독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또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칭마칸 산체거위 제2행동대장인 탕알후는 이 곰같은 덩치 텐다야토를 보자 첫눈에 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텐다야토와 결혼을 하여서 알콩달콩 잘 살았었는데요. 네 역시 탕알후 형님답게 이 여자 보는 눈 또한 아주 독특하죠.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나오고요. 짱조린을 풀어준 텐쇼펑은 노발대발해 하는데요. 자신이 권총을 확 빼서는 그 인간 백종놈이 대가리에 꽉 갖다 댔답니다. 뉘기야, 어? 내 생명의 은인인 짱조린이 모가지를 따라고 시킨 게 대체 뉘기야? 그러다 이 백종놈은 무릎을 털썩 꿇는데요. 어르신, 당연히 어르신이 친오라버니 태위번이 명령이죠. 아니 제가 뭔 권한이 있어서 막 이러겠습니까? 뭐? 그제야 이 짱조린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잡혀온 데는 쌍조지 아지트가 아니고 다름 아닌 텐쇼펑이 부두목으로 있는 텐짱타이였었네. 그러면 금방까지 담배통을 물고 있었던 그 노인이 바로 텐쇼펑이 친오빠인 텐위번이란 말인가? 백정이 하는 얘기를 듣자 텐쇼펑은 더더욱 빡쳐나는데요. 니 가서 텐위번을 당장 끌고 오라! 예? 아 예예 예. 그제야 백종놈은 이 살았다 하고 허둥지둥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내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었네. 텐쇼펑은 부랴부랴 그 짱조린이 몸을 툭툭 털어주면서 위안해 주는데요. 어? 하하하하 괜찮다기래. 야 내는 이제 죽은 목숨인가 했는데 또 이렇게 너 덕분에 살아남게 됐네. 이거는 이게 좋은 일이다 이게 괜찮으니 됐다 다 오해지 오해. 짱조린이 그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달컹달컹하고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오는 거였답니다. 이 태위번이 헐떡헐떡 숨차서 들어오면서 그 짱조린이 두 손을 꽉 잡는데요. 아이고 내 은인도 몰아보고 모가지를 따르고 했다니 내 같은 놈은 아주 죽어도 마땅하오. 자 방아쇠를 당기오. 태위번은 자신이 권총을 짱조린이 손에 쥐어주고는 자신이 머리통에 대고 쏘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됐소이다 그거 다 모르고 그런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요.
짱조리니 연속 괜찮다고 이 말려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곁에서 뭔가 쌩 날아오면서 그 태위뻥이 귓바망이를 짱 하고 흘려가기는데요.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그건 텐쇼펑이었다고 합니다. 텐쇼펑은 아무 말도 없이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그 자신이 60세나 먹은 오라버니이자 또 텐쥬왕타이 맞을 때 강바지 텐위뻔이 뒷바망이를 후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짱 하고 들어가자 이 텐위뻔 헐쿠 하고 튕겨서 밀려오는데 또 짱짱 하고 연속으로 들어가면 내리치는 거였답니다. 그 인정사정 없이 이 들어가면 내리까는 귓바망이 소리는 그렇게도 찰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텐쇼펑이 연속 세 대를 갈겨대자 텐위뻔은 드디어 못 버텨내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러다 사람을 잡을 것만도 같아서 텐쇼펑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비켜라! 그 텐쇼펑이 도끼로 차넘치는 얼굴을 보자 짱조린도 선뜩해놔서 공손하게 비켜드리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텐위번을 향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기질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은 그 모습들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데요. 내 저 암호랑이와 결혼해야 한 게 천만다행이지. 아니면 적하면 지금 저 꼬라지로 당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텐위번이 이 온 얼굴이 피투성이 되게 때려놓고 난 뒤에야 텐쇼펑은 멈추면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야야! 가서 세수나 하고 와라. 그러자 이 텐쥬왕타이 마적대 강바즈 텐위번은 부랴부랴 달려가서 세수를 하고는 다시 돌아오는데요. 오라버니, 내 전에 러시아 놈들한테 당할 뻔했을 때 나를 구해줄 은인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예? 글쎄다. 텐위번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이제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짱조린한테 얘기합니다. 짱조린 오라버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 오라버니는 맨날 앞편에 쩔어 있어서 이미 폐인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하도 제가 우연히 집에 있어서 이 하인이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서 망정이지.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텐쇼펑이 묻자 짱조린은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요. 뭐요? 쌍조즈 쪽 놈들이요? 하! 놈들을 박살내는데 뭐 침막한 산지 거위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텐쥬왕타에도 마적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서 이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상처를 좀 치료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그 놈들을 잡으러 가십시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암호랑이 굴에 들어온 짱조린은 뭐 키우지 않고 조용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